자, 8년 전에 잠깐 공연을 해줬었던 예. 내가 푸딩했나? 제가 젤리 푸딩. 아, 젤리. 젤리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네.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서 뽑은 것들은 거의 예전 거예요. 예전 거예요. 꼬꼬마 리더라는 이 표현 자체도 예전 거예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태연 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기 어설픈 성대모사 모신 이순재 선생님, 김재동 씨, 샤라푸바. 특이한 건 샤라푸바는 특이하네요. 샤라푸바 어떤 거예요? 테니스 할 때? 라켓을 들고 있네. 아, 라켓을 들고 있네. 한번 해주세요, 태연 양. 네. 샤라푸바. 네. 한번 볼게요.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요. 네? 아니면 뭐 이건 예전 성대모사고 지금 뭐 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성대모사 있습니까? 아, 뭐 딱히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해요, 사람들?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촬영을 해보면 태연 양이 애교가 그렇게 없어요. 약간 네. 그럼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꿍꿍. 네, 귀신꿍꿍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대포 씨가. 뚜껑뚜껑뚜껑 또키지꿍꿍나나 아, 못 살아. 할 수 있고 없는 태연 양. 자, 우리 태연 양. 자, 시동 온다, 시동 온다, 시동 온다. 이거 신문이요. 나 꿍꿍 또꿍꿍 또 기디꿍꿍 또. 사실 태연 양 이게 애교가 네. 아마도 마지막 애교가 아닐까 싶어요 생애. 아, 그리고 OST의 여왕입니다 오상택 씨죠. 만약에 들리나요 사랑의 동 다수 히트곡입니다. 아, 만약에 뭐 내년이죠. 태연 양 이렇게 특별히 OST에 이렇게 뭐 히트곡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태연이가 설명하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저는 태연이가 부른 OST를 보던 애청자로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연이가 부르면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태연이 형이 주인공도 하면 되잖아요. 연기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아, 제가 잘 못해서. 아니야, 하면 잘할 텐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런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에 이렇게 목소리 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만족합니다. 아, 그럼 우리 주간 아이돌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한번 한 소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약간 할게요. 잘한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보니까 그 수영 양이 제가 채널 소시라는 TV를 예. 보는데 수영 양이 운전하는 거를 너무 답답해가지고 태연 양이 운전하더라고요. 갑자기 20살이 확 나가세요?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언제 운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집이 전주잖아요. 그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운전을 많이 늘었구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태연 양이 주차의 달인인지 아닌지를. 진짜 뭐야? 뭐야? 아, 진짜 웃기다. 진짜 대박 사건. 사이즈가 대박 사건 것 같아. 자, 태연 양이 와서. 진짜? 설명 한번 드리시겠어요, 고객님? 네. 고객님, 고객 오세요. 과연 베스트 드라이버 달인지를. 자, 시동을 이렇게 거시면 되고요. 원샷도 그랬기요. 부셔지는 거 아니죠? 아니, 어머, 어떻게 앉아? 저희도 탔어요. 이거 예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쩍벌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아, 이렇게?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여기에 들어간 성인이 처음이에요. 저희는 보통 엉덩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 너무 웃겨. 네?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신기하네. 자, 여기 기아 있죠? 기아였다. 사이드미러 볼 수 있겠어? 슥 한번 시동을 한번 해보세요. 사이드미러 좀 펴고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출발. 어머! 신기해. 야, 웃겨, 웃겨. 야,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야, 웃겨, 웃겨. 야,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후진. 후진은 기아를 후진으로 내리면 돼요. 예, 예. 자. 어머.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 예. 이 와중에 열심히 주차하고 있어. 아, 주차하면 되나요? 아, 주차하면 되죠. 예. 저 안에. 주차 정으로 들어가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면 시원한 뭐 음료수라도 하나. 그렇죠. 와. 커피? 아니야 한 번에. 파이팅! 파이팅! 자, 갑니다. 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돌고 오세요, 세레머니. 예. 오, 어떻게 한 번에 딱 하냐? 와, 완전 되게 재밌네요. 이게 감이 좋네, 태연 양이. 근데 너무 웃겨. 이게 팬들이 각이 안 나와요. 또 힘들어.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인간계 5대 천왕 뽑는 거 있네. 진짜 너무한다. 자, 그럼 신계 3대 천왕이고요. 자, 나머지 두 명. 그냥 두 장의 카드. 태연 언니? 아우. 태연! 아, 좋아하네요. 인간계로 왔어요. 소녀시대 트로트의 여왕. 예. 드디어 나설 때가 온 건가? 이번 대결은 소녀시대 트로트 여왕을 뽑는데요. 네? 심사 기준은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저희가 흥이 나느냐. 흥이 나느냐 안 나느냐. 태연이 형 아까 태연이 형 가야죠. 가야죠. 태연이 형 도전 한번 하죠. 예. 얼굴도 샤박샤박 샤박샤박 몸매도 샤박샤박 샤박샤박 얼굴은 V라인 V라인 몸매는 S라인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 이번에 티파니, 유나, 태연이 같이 할까요? 아, 코피 웃기다. 꼬리 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자, 갑니다. 준비 시작! 갑니다. 지금까지 효연이가 43초입니다. 어, 유나 어, 유나! 벌써 맛봤어! 벌써 맛봤어, 유나! 진짜 빨라! 유나 벌써 맛봤어! 어, 유나 진짜 빨라! 어, 됐어! 아, 유나 실패! 기대된다. 자, 됐어요? 하나, 둘, 셋! 시원함. 아, 좋아요.